보수 진영에서조차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대통령 기자회견이 막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과 회견이라고 하기엔 국민 입장에서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시작하면선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만 2시간 넘게 회견이 이어진 끝에 그럼 대체 뭘 사과하는 건지 의아해하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 이목이 집중된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좀 해주라는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답변은 이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도 직접 사과나 대외활동 전면 중단 같은 공적인 조치는 사실상 거부한 채 김 여사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특집으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리고 또 조목조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자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KBS 대담과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드린다고 한 데 이어 세 번째 공개 입장 표명입니다. 하지만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왜 사과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임기 반환점을 맞아 사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또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과를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의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고개는 숙였지만 무엇을 사과했는지 불명확한 회견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사과한 것이냐. 이것 외에도 오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는 여러 논란이 예상됩니다. 가장 굵직하게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를 악마화라고 한 발언이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공천주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발언. 그리고 특검 스타 출신 대통령으로서 특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핵심 발언들만 최규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제가 뭐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거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과 선거 개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비판들이 의도적이고 과도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는데 그러면서도 공천을 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저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와도 이거는 헌법의 기본 상권 분립의 본질인 그건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입니다. 특검 후보를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대통령의 이력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엔 저희 JTBC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 대통령이 오늘은 헌법에 반한다며 특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해 다시 전 정부를 언급했습니다. 그 지난 정부 때는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반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하지만 지난 대선 후보자 땐 특검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를 폭로하면서 좌천됐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검찰총장에까지 임명됐습니다. 특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 대통령이 특검제를 부정하는 듯한 장면이 나온 겁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대통령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일단 윤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담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준비한 대로 잘 소화해냈고 답변이 안정적이고 좋았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나 여론의 반응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가 오늘 현장에 있었잖아요. 기자들 사이에선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네,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사과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사과를 하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라든지 끝내 명쾌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평가가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한 언론사가 26곳이었다는데 김태형 기자는 계속 오늘 손을 들었지만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네, 기자회견은 총 125분, 말씀하신 대로 26개 언론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손을 들긴 했지만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JTBC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오늘까지 총 4차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시간과 질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끝내 기회는 닿지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호칭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곧바로 정권 인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인수팀을 꾸린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강현 특파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곳 현장 분위기도 달라졌다고요? 네,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택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 주변엔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들어가는 큰 도로가 거의 대부분 차단됐고요. 경찰과 보안 인력도 전날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곳 마러라고 리조트에는 사실상 오늘부터 정권 인수팀이 가동되는 베이스 캠프가 차려졌습니다. 공화당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조현동 주민대사도 어제 이곳으로 급파돼서 외교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가 누구와 함께 일하게 될지도 벌써부터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이르면 며칠 내로 주요 직책에 대한 인선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승리 선언을 하면서 특정 인사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w he is. Now he's an amazing guy.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대선 과정에서 거액을 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정부 효율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수지 왈스는 비서실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고요. 마코 루비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화통화도 이뤄졌죠?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쯤부터 약 12분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조선업에 협력해달라면서 자국 이익을 강조하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그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북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강현 특파원이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